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해병대원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실종 해병대원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오열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투입된 해병대원이 실종됐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손을 잡고 대열을 맞춘 채 하천을 거슬러 오르는 방식으로 수색하던 중이었는데 실종 지점에서 하천 바닥이 갑자기 푹 꺼지면서 해병대원 3명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이 중 2명은 자력으로 헤엄쳐 물 밖으로 나왔지만 최 모 일병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최 일병은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원이 실종된 지점의 강변입니다. 보는 것과 다르게 하천 안에는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수심도 최대 3m에 달합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실종 해병대원의 부모는 오열했습니다. 아니, 어딨어요? 어디? 이 녀석이 불사를 쐬는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오면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요. 군 당국의 하천 수색 활동을 지켜본 주민은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엄청 왔는데도 우비 입고 뭐 어떤 대원들은 맨발로 다니는 대원들도 있었고 장화 신고 그렇게 앞에 내성천 수색을 하더라고요. 소방당국은 해병대원의 실종 지점에서 내성천 하류 12km 지점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400여 명의 인력과 헬기 11대를 포함 작전용 고무보트 20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류 구간 중 수심이 2m로 낮고 유속이 느려지는 선몽대 근처에 그물망을 치고 집중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선몽대 앞 지점이 최저 유속과 최저 제일 얕은 수심 지역이라서 퇴적이 가장 잘 되고 가장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라서 안동댐과 이마댐, 영주댐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위해 수문 방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호우로 실종된 70대 남성의 시신이 실종 지점에서 25km 하류 내성천에서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새벽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다 호우로 유실된 도로에 빠지면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은풍면에서 급류에 실종된 여성도 오후 늦게 발견되는 등 두 명의 실종자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경북의 호우 피해 사망자는 24명으로 늘었고 남은 실종자는 3명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